물어본 거야. 너 누구야? 하늘이. 맞았어. 여보, 얘좀 씻겨. 우리에게 특별한 지우는 세상에겐 그저 잃어버린 한 아이에 불과했다. 하루에도 수백 번 희망과 절망을 오갔고 우리는 희망을 선택해야만 했다. 왜 안 먹어? 못 먹겠어. 지우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배고프다는 게 혐오스러워. 누군 먹고 싶어 먹어? 소리를 질러? 먹고 싶지 않아. 먹어. 우리 부모야. 부모가 돼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어. 좀 피워요. 우리 지우 찾기 전에 당신 담배 그 때문에 질식해 죽고 말겠어요. 얘는 어디가 있는 거야?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굿이라도 해봐야겠어요. 쓸데없는 짓 하지 마. 지금 쓸데있는지 쓸데없는지 어딨어요? 뭐라도 해봐야지. 언니, 아버님 저녁 드세요. 아범은? 씻고 있어요. 회사 나 안 나간대니? 예, 병가 냈어요. 아휴,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니? 피가 바짝바짝 말라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왜 애를 혼자 보내?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? 난 네가 원망스럽다. 아주 꼴도 보기 싫어. 응? 너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었냐? 애 하나 건사하는 거 못해서 일을 이 지경을 만들어? 이제 그만 좀 해. 언제까지 똑같은 말 할래? 당신이야말로 그 부처님 반토막 같은 말 좀 그만해요. 내가 짜증나!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? 어미 정말 너무하셔. 지우를 잃은 마음이 내가 더 클 것 같아. 어머님이 더 클 것 같아. 당신 못지않게 우리 부모님 지우 사랑하셔. 나도 괴로워. 내가 왜 그날 걔를 만났을까? 학원 가기 싫다는 걔를 왜 굳이 보냈을까? 학원에 데려다주고 걔를 만날걸. 나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. 후회할 일을 왜 해? 뭐라고? 그날 동창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? 왜 안 하던 짓을 해? 애를 맨날 데려다 줬으면 데려다 줬어야지! 그러니까 재수가 없지. 왜 억지를 부려? 지금 우리 모두 다 제정신 아니니까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. 자기 감정은 자기가 챙겨! 징징대지 말고! 지우가 사라진 지 한 달도 넘기지 못하고 우린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. 지우 찾았어!
나 지금 못 보내러 가. 어? 난 학교 안 가요. 학교? 무슨 학교? 텔레비전 보면 딴 애들은 다 학교 다니던데. 너? 엄마랑 있는 거 싫어? 아니. 너 학교 가면 엄마 뭐해?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서 학교 안 보내는 거야. 우리 항상 같이 있자. 좋지? 네. 빨리 먹어. 합니다. 아, 예. 저 말씀 나 죽겠는데요. 혹시 여기가 아, 어디죠? 여기요? 예. 이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왼쪽으로 딱 가면 바로 거기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찾았어? 내가 확인했어야 하는데. 아니래. 닮은 애인데 아니래. 아버님하고 어머님 지금 오고 계셔. 당신 사고 난 거 알면 걱정하실까 봐 아버님께만 말씀드렸어. 모셔가셨다. 생전에 금슬주였던 부부가 떨어져 계시기가 너무나 적적하셨나 보다.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남편과 나 둘만 남게 됐다. 그리고 남편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. 뭐야 이거? 윤대리. 아 윤대리. 야 아까 그 여자애들 어땠어?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. 아, 나 별로던데. 야 네 파트너는 어땠어? 아 내 파트너 똥 빼놨어. 아 별로야. 아, 야 나는 어땠는데? 어땠는데? 나는 내 집주인 딸이 와가지고 나보고 월세를 내래. 야, 한잔 먹자. 야, 좀 조용히 좀 해라.